안녕하세요. 영화 간신을 연출한 민규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연산군이 가진 권력의 전횡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채용사라는 사건이었는데요. 전국에 당시 인구가 한 400만 명, 450만 정도인데 1만 명 정도의 여자를 채용해 왔으니까 만색을 보이라! 기본적인 어떤 형태들은 조선 이제 초기에서 중기에 넘어가는 어떤 고증 형태에 입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톤을 좀 제의적인 화이트나 블랙을 많이 쓰고, 그리고 어떤 욕정이나 어떤 욕망을 표현할 때 이제 레드 컬러들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많이 썼고. 그 영화에 나오는 주요 인물인 연산 그리고 승재 단희와 더불어 설중매 그리고 수상연회진에서 이제 군무를 추는 이제 무희들 해서 한 대표적으로 한 다섯 가지 종류의 춤이 등장하고 있어요. 그 고증을 기반으로 만든 픽션이기 때문에 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용무를 굉장히 잘 추었던 실존 인물이라고 그래요. 과연 나의 제조다. 솜씨는 여전하구나. 기존에 있던 무슨 우리나라의 춘화도라든가 중국의 춘화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리서치를 했었는데 동양적이면서도 약간 회화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제조, 이 그림은 걸작인가 아님 또다시 자네 이름을 써야 할 망자인가. 공간감의 뭐 압도적인 스케일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표현을 했지만 수상연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극 중에서 뭐 그렇게 압도적인 비주얼로 뭔가를 만들어낸 영화는 없었기 때문에 사극에는 연애 늘 나오잖아요. 관객에게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실제 영화 속에서 늘상 있던 연애에 지쳐있는 저 왕에게 더 자극적인 새로운 연애를 보여줘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? 수상연애라는 컨셉이 사극에서 별로 나오지 않았던 컨셉이어서 그때 뭐 악공들부터 신하들, 무용수들, 뭐 웅평들에서 가장 많은 수가 나왔던 촬영이었고 기본적으로 아침 촬영이어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일단 웅평들은 먼저 이제 진행을 하고 초반에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어요. 뭐 거의 촬영 거의 시간만큼 보통 새벽 3시 정도에 분장을 시작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그렇게 하고 또 배우들 와서 이제 여배우들 기본 2시간 정도 세팅한 거 바꾸고 우리 틀을 보여주마! 거의 한 3달 전부터 연습을 안무 작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배우분들을 이제 같이 훈련시키고 연습하고 이런 것도 촬영하기 거의 뭐 한두 달 전에는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그만큼 따라가기 더 배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좀 신선한 타격 그리고 좀 신선한 이미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 영화니까 좀 기존 사극하고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파이팅! 간신 화이팅! 간신 화이팅!